달서구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기존 9곳에서 24곳으로 늘렸습니다.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습니다.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등원 시간이 되자 태어난 지 31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들어옵니다. 보육교사는 아이가 밤새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뭘 좀 먹었는지 물어보고는 아이를 품 안으로 넘겨봤습니다. 아이는 이 어린이집 원아가 아닙니다.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엄마의 요청으로 가끔 이 어린이집을 찾고 있습니다. 갑자기 병원 방문하게 될 경우에 요즘에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애랑 같이 병원을 방문하기가 좀 걱정스러운데 시간제 보육이 있어서 애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.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가정 양육 대상 아동을 지정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한 달에 최대 60시간 동안 맡길 수 있고 이용한 시간만큼 시간당 2,000원의 보육료를 내면 됩니다. 원래는 가정보육을 조금 더 오래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제 보육이 있다는 걸 알고 막상 보내보니까 아이가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기관은 상황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한 아이들만 별도의 공간에서 돌보는 독립반과 기존 원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반을 운영합니다. 저희 원은 시간제 보육이 독립된 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된 교실과 담당 교사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안정된 환경으로 보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. 시간제 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제공기관에 따라 더 일찍부터 또는 더 늦게까지 맡길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이를 맡아주는 기관도 있습니다. 퇴근이 조금 늦어질 때도 있고 조금 퇴근이 출근이 빠를 때도 있어서 이럴 때 사용할 때가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정부 지원이 있어서 약간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. 가정 양육 대상 아동이 아니라도 주소지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하면 됩니다. 8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어린이집을 9개에서 총 24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좋은 서비스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를 만들어 가는데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.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이가 잠시나마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